그리고 아프리카시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먹방은요, 제가 저 진짜 이러다가 그 면에 거의 제왕 될 일입니다. 제가 최근에 까르보나라 먹방도 했었었고 불닭볶음면이랑 이렇게 좀 국물 없는 면들 해가지고 그거 먹방도 했었었는데, 네, 이번에 또 나왔어요.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라 까르보 불닭볶음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면두 개가 이렇게 합쳐져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세 봉지를 끓이려다가 두 봉지 반만 네 끓였고요. 그냥 조금 오늘은 많이 안 먹으려고요. 그래서 두 봉지 반만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급한 대로 자이언트 피자 이렇게 해서 가져왔습니다. 동두천 깨비는 그리고 별풍선 10개 안 되고 있디. 누나 물결표 오빠기형 유튜브 보고 왔어요. 덤으로 팬각도 할게요. 히읗히읗 하이하이. 하이하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거는 저희 CJ 회사에서 보내줬습니다. 신민유가 또 나왔다 그래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약간 세팅하는 거에 따라서 양이 조금 적어 보이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뭐 먹어볼게요. 리얼 마이크하고, 그리고 원래 불닭볶음면은 그 김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김이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 따로 가져왔습니다. 김이랑도 먹으려고요. 먹어볼까요? 잘 먹겠습니다. 이게 까르보나라, 이게 방금 끓였는데 이거 금방 이렇게 되면은 나 당황스러운데? 비비니까 좀 낫네요. 흠이. 김에 싸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그죠? 광천 우리 지역인데 여기서 보니 반갑네. 김이 광천김이요? 아, 광천김이네. 그렇네. 그리고 면이 조금 달라요. 그죠? 먹어볼게요. 치즈 향좀 난다. 왜 이렇게 짜지? 왜 이렇게 짜? 그 가루가 몰려 있나? 음양님 별풍선 62개 앙베불트. 슈기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 소스는 3개 다 넣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거 두 봉지 반 끓였는데 소스 3개 넣어가지고 그런가? 맛있어요. 이게 약간 맞아요. 크림 맞나요? 크림. 아, 요제 얼굴만한 피자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피자. 양세바리님 안녕하세요. 미출포트님 별풍선 11개 안개불띠. 11개 감사합니다. 완전 크죠? 이게 매운 치킨 피자거든요? 근데 피자가 뭔가 비주얼이 되게 싸구려 느낌 난다, 그죠? 크리스마스 때뭐 했어요? 저숨 쉬었어요, 숨. 이거 맛없다. 되게 별로다. 이거 까르보나라 불닭볶음면 저 이거 먹었을 그 나왔다고 얘기 들었을 때김좀 아껴 먹어야겠는데? 가지러 가기 귀찮거든. 나뭐 얘기하려고 그랬지? 뭐 얘기하려고 그랬죠? 아, 이거 불닭볶음면이어가지고 매운데요. 약간 그 까르보나라 불닭볶음면이다 보니까 제가 그 까르보나라 되게 좋아하거든요? 거기에 있는 그 특유의 그 맛을 생각했는데 그 맛이 딱히 안 나고 약간
치즈가루랑 크림 향이 좀 많이 나는 그런 살짝, 느끼한 느낌이 살짝 들어간 불닭볶음면? 약간 그런 느낌. 맛있는데요? 이거 세븐일레븐 겁니다. 네. 원래 오늘 사실 제가 최근에 불닭볶음면이랑 까르보나라 먹방을 최근에 했었어요. 진짜 또뭐면 하면은 진짜 아니겠다 싶어서 오늘 먹으려고 한건 아니었는데 아까 본가에 다녀오면서 너무 시간이 늦어버려가지고 그냥 꼭 가져오세요. 이번 주 주말이나 다음 주나 그때 하려고 그랬는데. 뭐가 더 맵냐고요? 그냥 불닭볶음면이 더 맵죠? 그거는 그냥 순수하게 불닭볶음면에 그 소스만 들어가니까. 근데 제가 소스를요, 세개 양을 넣어가지고요, 좀 맵기는 해요, 사실. 안 뜨거워 보인다고요? 막 이거를 막 핫뜨거 막 이렇게 먹는 음식은 아니잖아요? 약간 되게 국물이 들어간 음식, 라면이나 이런 거면은 약간 이렇게 먹기는 하는데 막 핫뜨거 막 이렇게 먹지는 않잖아요? 이게 김이랑 먹으니까 맛이 사네. 이것만 먹었을 때는 되게 간이 좀 되게 세게 느껴지는데 왜 라면을 김이랑 먹어요? 김은요 어떤 거랑 먹든 맛있는데? 그리고 원래 원조 불닭볶음면에 김 들어갑니다. 슈발련님 안녕하세요. 오이씨 아니요 저 면먹방 할 때는 한 번도 남긴 적 없습니다. 아니요 파스타 느낌도 아니에요. 아,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소셜블레이드를 봤거든요? 유튜브 하루에 구독자 수 증가하는 거 그거 확인하는 거 있잖아. 그걸 봤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원래 제가 평균적으로 하루에 5, 600명씩 구독자 수가 올라가는데 오늘 1,500명이었나? 올라갔어요. 구독자 수가. 헤헤. 몰라, 욱빵님이랑 합동 방송한 거 올리고 나서 갑자기 훅 올라갔어요. 욱빵님 효과인가요? 널판지 먹는 것 같아요. 접어먹으라 그러시는데 제가 일부러 안 접어먹는 이유가 있어요. 비주얼이 그럼 안 보이잖아. 접어먹을까, 편하게? 토핑이 너무 없어. 그러니까 반대로 접어먹으라고? 이거 되게 별로예요. 제가 항상 맛평가할 때마다 별 다섯 개 중에 몇개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거 별 다섯 개 중에 거의 그냥 반 개? 음식 갖고 장난친 것 같아요. 이거 편의점에서 판 거거든요?
편의점에서 파는 건데 이거 반개? 이거 말고 콘 피자 이런 거 있었는데 그거 살걸 그랬어. 수리아님 안녕하세요. 아, 네, 편의점 저기 피자에다가 난뭘 기대하겠어요? 뭐죠? 안 맵냐고요? 매워요. 불닭볶음면 당연히 맵지. 불닭볶음면이야? 불닭볶음면은 이거 별 다섯 개 중에 한세 개? 아연이 별표님, 별풍선 100개 아연이님 안배불꽃. 안녕하세요. 100개 고맙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그래요? 왜 나는 아연이님 맨날 들어온 것 같이 느껴지지? 10개 챙겨 감사합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 1골 2어시 기록했음. 아, 진짜로? 저번에, 최근에 맨유 경기 했었을 때, 그 당일날에 새벽에 했었던 경기 있었거든요? 어디랑 했었던 거였지? 그때 완전 쌌잖아.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까웠는데, 오늘 그래도 저기를 했구나. 다행이네. 역시 우리 흥. 생각 감사합니다. 피부 관리 따로 안 해요? 네. 맛있다. 오늘 되게 간단하니 좋지 않아요? 먹방? 아닌가? 오늘 진짜 이쁘다고요? 오늘 이뻐요? 평소보다 되게 패인 같은데? 나, 그, 얘기하려는데, 깜빡이. 아, 맞아. 먹방하고 뭐 하냐고 여쭤보시는데, 저 내일 낮에 또 그거 있어요. 그 강남 가야 돼요. 그래갖고, 오늘은 롤도 못하고 그냥 바로 자야 될것 같아. 슈리아님 별풍선 100개 안 되고 있지. 100개 감사합니다. 마이무. 말문. 나 중학생 같이 생겼어요? 좋은 거지. 젊으면 좋은 거지. 오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여요? 이게 그 리얼 마이크를 해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항상 이제 제가 이 리얼 마이크를 이렇게 틀었을 때마다 기운이 없어 보인다고 하신 분들인데 이걸 크면은 이렇게 크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소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마이크를 키면 그리고 그 동시에 잠시만요. 좀 죄송합니다. 그 제가 트름하는 거에 대해서 더럽다고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이제는 좀 가리고 트름을 할게요. 오케이? 죄송합니다. 용한 마리 뽑아냈어요. 맞아요. 면이 태국 수면처럼 생겼어. 상어키님 인정, 별풍선 인정. 10개 안 되고 있지. 10개 고맙습니다. 10개 또 감사합니다. 단무지 ASMR 해달라고요? 맛깔스럽게 들리기는 하고 있다. 맛 어떻냐고요? 맛 설명은 초반에 했기 때문에 이게 또 내일이면 유튜브에 올라가거든요. 유튜브 확인해 주세요. 유튜브로 확인해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어떻냐면은 되게 크림 향도 나면서 치즈 가루가 들어간 보통 불닭볶음면보다는 조금 더덜 매운 그런 묽은 까르보 불닭볶음면? 그러니까 일단 먹었을 때 까르보나라 맛이 크게 안 나요. 막 엄청 크게는 안 나요. 그냥 맛있다, 맛없다만 말하라고. 맛있어요. 아, 나 맛설명 되게 못해요. 죄송. 아, 이거 면이 한정판이라도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저희 유튜브 CJ에서 보내준 거거든요. 먹을만 해요. 맞아, 맞아. 이러다가 진짜로 면의 제왕 되겠어. 최근에 면 먹방 너무 많았어. 그쵸? 조만간 라면 먹방 없어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까르보나라에 전에 불닭볶음면 짜파게티 팔도비빔면에. 건강 좀 챙겨야 되는데. 건강 좀 챙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엄청 못 치고 먹고 있어, 지금. 근데 약간 입술처럼 보여가지고 귀찮아서 안 닦고 있는데. 쓱. 이렇게 하면은 입술이 얇아져요. 이거 지금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건지는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회사에서 받은 거여가지고요. 드셔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한정 판매라 없어. 1월초부터 나오구나. 저번에 그 마라불닭볶음면도 그랬었는데. 이게 좀 나를 자극하네. 요물딱지가? 먹을수록 맵다. 님들 김 하면 빼놓을 수 없죠? 마른 김은 아니지만, 가만있어 봐. 빼낼 수 없지. 예. 죄송합니다. 순수하게 넘어가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정말 더 죄송합니다. 먹방 하면서 진짜 별의별. 아유, 그만. 살 빠진 거 보소. 얼마나 빠졌어요? 저 그대로인데? 그대로입니다. 오늘 아까 인천 집에 갔다 왔잖아요. 우리 집에는 그 체중기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체중기 쟀는데 몸무게 그대로던데? 아, 요거 여기다가 올려 먹을까요? 아, 그럴까? 그럼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왜? 너 그렇게 먹어달라면 먹어드려야지. 왜냐하면은 피자 자체가 맛이 없어가지고 올려 먹어도 뭐 별로일 것 같은데. 그거를 밖에 부분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또띠아처럼. 민모님 한길평가에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 윽박님이랑 안 사귀어요. 합방 몇번 했는데 계속 사귀려고 막안 사귀어요. 엄청 친해요. 네. 소스 찍어서 먹어요. 알았어. 진짜 또띠아 느낌 난다. 아우, 근데. 아우, 아니다. 아우, 진짜 아니다. 진짜 아니야. 세이영아님 한글선물 감사하고요. 이라쌰이마세! 님께서 두개 평가에 감사합니다. 아무리 봐도 닥터 슬럼프 여자의 실사판이야. 그 노래 뭐였지? 실수하더라도 귀여우니 한번 봐줘. 이거 있나? 뭐였지? 그거 알아요? 닥터 슬럼프 옛날에 되게 좋아했었는데. 아, 모르셈? 재밌었지. 투니버스에서 하는 틀어줬어요. 근데 오늘 약간 그 닮기는 닮았네. 닥터 슬럼프 아리 말고 롤의 아리는 안 되나? 약간 섹시 이런 건안 되나? 나랑 거리가 너무 멀죠? 알어. 안경 써서 그런가? 아, 쓸래. 뭔가 안경 쓰다가 벗으면 뭔가 벌거벗은 느낌이야. 불닭 라인 중에서 기본 불닭 말고 뭐가 제일 맛있냐고. 기본 불닭 다음으로 맛있는 건그 커리. 커리불닭볶음 맛있지. 안경 벗은 게더 낫다고요? 그래요? 핵불닭이나 치즈불닭이나 약간 이런 거는 그냥 불닭볶음면에서 뭔가 조금 더 맵고 조금 더 연하고 약간 이런 차이여서 큐얼리미님 평가에 감사합니다. 먹다가 씹었어. 살 너무 아파.
이따가 새벽에, 아,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아직 우리 편집자 직원분이랑 이야기를 못 했거든요? 내 입술 부은 거 봐. 우리 니니 최고님께서 슈기야 먹을 때네 입주댕이를 쳐버리고 싶어. 감당할 수 있겠어? 감당 가능? 아니, 쟤는 내방 들어올 때마다 이 채팅을 이쁘게 치질을 하네. 보는 꼬라지를 못 봐. 맛있어, 요거는. 요건 진짜 맛없어. 처음에 한입 먹고 놀래버렸어. 맛없어가지고. 나 아까 보니까 한번 먹어야지. 아니요, 그냥 불닭볶음면이 더 맛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든지, 오리지널이 좋아. 프링글스도 나는 오리지널을 가장 좋아하고요. 와, 나 입술 보소? 거의 그냥 아따맘마 수준인데? 잠시만요, 입한 번만 닦고 갈게요. 거의 그냥 명란젓 수준. 슈발녀님도 안녕하세요. 맛있어. 그러니까. 거짓말 안 치고 저 그래도 저는 먹방 할 적에 맛없으면 맛없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빵을 떠나서 빵이 두껍고 이런 거를 떠나서 안에 있는 요 위에 올려져 있는 요뭐 치즈도 애매하고 진짜 맛없어요. 여태껏 먹었었던 피자 중에 가장 맛없어요. 솔직한 말로 이거 피자 취급하는 것도 조금 그래요. 싱겁진 않습니다. 안 먹을래요. 맛없어요. 어쨌든 앙 배불지?